다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튼 속도감 있게 좀 하시죠. 네. 네. 장관님. 네. 3년간 교수 1,000명 늘리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실제 충족하고 있고 대규모 확충 투자를 통해 훨씬 더 질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 했더니 이번 계기로 질을 높이겠다는 의지입니다라고 하셨어요. 네. 맞죠? 맞습니다. 교육부에서 지난 7월 2일에 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 안을 입법 예고합니다. 그죠? 네. 교수가 될 수 있는 문턱을 확 낮춰요. 부실하게 졸속 채용할 계획입니까? 질을 높이겠다면서요? 아니요, 제 질이 아직 안 끝났어요. 네네네. 다 끝나고 답변하세요. 네. 내용을 살펴보면은 개인 병원을 운영하거나 동네 병원에서 페이닥터로 일한 기간을 100% 연구 실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그죠? 네. 다시 말씀드리자면 교육 경험이 없거나 연구 실적이 없어도 개원한 그 경력을 100% 연구 실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즉 연구 경험도 없고 교육 경험도 없이 임상 진료만 해온 의사도 의대 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의대 교수 채용 시에 패스트트랙 적용 등 논의한다고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1,000명 아니 뭐 5,000명 만 명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의대 교수들이 입장을 발표를 하고 그러자 교육부 관계자가 뭐라고 하냐면 교수로 채용될 수 있는 인재 풀을 넓히자는 취지고 각 대학에서 채용 심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저하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인재 풀을 마구잡이로 점점 더 이렇게 수준을 떨어뜨려서 넓혀놓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알아서 심사할 거니까 질은 저하되지 않을 거다. 그쵸? 이 논리인 거잖아요? 제가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 이전에는 근무 실적을 인정을 하더라도 일정 기준 이상의 기간에서 일한 경력만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맞죠? 네. 그렇죠? 그리고 전문의로 일한 기간을 어느 정도 실적으로 인정할지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서 대학마다 반영 기준이 달랐어요. 그런데 개정안은 어떻습니까? 동네 병원이나 페이닥터 일한 기간 100% 연구 실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게 골자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장관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훨씬 더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계기로 질을 높이겠다는 의지다. 저는 일단 확 이렇게 질러놓고 대충 다 쉽게 만들어요, 보면. 그 의대 관련해서도 예타 면제 풀어주겠다. 의대 평가 설렁설렁하고 대충하고 32개 중에 14개만 하고 교수 채용도 쉽게 하겠다. 학생들도 F 아니고 I 주겠다. 돌아와라 일단. 이게 의료개혁입니까? 좀 답변드려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신 거냐고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답변할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적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할까요? 네. 예.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는 뭐 말씀하신 대로 마구잡이로 그냥 그 저기 임상 경험만 있으면 무조건 다 100% 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임상 경험이 풍부한 분들 중에 정말 보배 같은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을 잘 발굴해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넓히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의료뿐만 아니고 다른 학문 분야도 현장 경험이 있는 분들을 이렇게 좀 폭넓게 모셔오는 그런 이제 융합 그 장관님, 추세가 있습니다. 장관님, 그래서, 네.
논문 하나 어떻게 퍼블리시 되시는지 되는지 아시죠? 제가 저널에 뭐 내고 피어 리뷰 받고 네. 그 피어 리뷰에서 고쳐서 내라. 이거 지적만 저도 해줘도 뭐 많은 논문을 저기 지적만 해줘도 너무나 좋아하는 게 학자들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시 내고 근데 또 까이고 다시 피어 리뷰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탑 저널부터 탑다운 돼. 네, 그런데 그게 사실은 네, 그런데 그 제도가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좀 답변해도 네. 되겠습니까? 사실 뭐 정말 저도 연구자이기 때문에 그 피어 리뷰가 얼마나 엄격하고 고생들 하시는지 저 스스로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현장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최근에 많은 학문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의료 분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규제 완화를 통해서 풀어줬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강선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정교하는 김미애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 장관.